안녕하십니까.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불치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떡갈나무인데요. 떡갈나무 불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작업 현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나무가 굴참나무이고요. 이 참나무 종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참나무 종류는 대략 한 7, 8가지가 있습니다.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도 좀 많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. 상수리나무, 신갈나무, 떡갈나무, 굴참나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분하기가 참 녹록치가 않은데요. 이 떡갈나무는 잎이 넓고 다른 도토리나무에 비해서 잎이 아주 넓은 편입니다. 이 녀석은 지금 규격이 R28점입니다. 그리고 수고는 좀 측정하기가 좀 그런데요. 제가 요거를 이제 특수목을 목표로 해서 키우고 있는 건데, 두목을 한 부위가 지면에서 2m입니다. 2m 높이에서 두목을 해서, 그 위에 보시면 지금 두목 한 부위에서 약 한 2m 정도가 쭉 올라갔는데요. 걔네들은 다시 두목을 해서 키를 낮출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생지 개념인데요. 축소 전지를 계속 하면서 키를 낮춰서 최대한 근부, 지면에 있는 그 근부 사이즈를 굵히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몸통을 굵혀서 가지 배열은 그 동서남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어요. 이렇게 해서 좀 목대를 최대한 굵히고,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께서 겨우살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. 시골 출신들은 다 알겠죠. 이 겨우살이를 여기다 이제 접을 붙이려고 합니다. 겨우살이 접을 붙여서 좀 뭔가 좀 차별화 내지는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. 좀 겨우살이는 밤나무나 도토리나무 종류에 주로 기생을 하는데요. 기생 원리는 그렇습니다. 새들이 겨울철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열매를 따먹죠. 겨우살이 열매를 따먹으면 열매 그 씨앗이 끈적끈적합니다. 끈적끈적하니까 주둥이를 닦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앉아서, 이 나무 저 나무에 앉아서 주둥이를 비비다 보니까 그 열매 씨앗이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이 도토리나무 종류나 이런 나무에 이제 붙게 되겠죠. 그래서 거기서 기생을 하는 것이 겨우살이입니다. 그래서 이 겨우살이를 인위적으로 접을 붙일 수가, 씨앗을 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 그런 차별화된 그런 전략인데요. 글쎄 뭐 성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분을 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. 이 분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. 조개분이 있고, 접시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일반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. 저희 뭐 업계에서는 뭐 팽이 모양을 뜬다 그래서 팽이라고도 하는데, 정석은 조개분이 정석입니다. 교과서 명칭은 조개분이죠. 조개분을 팽이분이라고도 하는데요. 지금 반생이를 감고 계시는데, 이 반생이는 6번 줄입니다. 반생이 크기는 굵기를 가지고 따지는데요. 1번부터 이제 이렇게 순번대로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20점대가 넘으면 대략 그 6번 반생이를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래서 고정을 시켜서 분이 깨지지 않도록 이식을 할 때는 반드시 반생이를 감아야 활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갈참나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. 제가 가끔 이 갈참나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 시간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